사고 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사고를 쳤다고? 안녕하세요. 권기동입니다.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는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여자 게임단을 탕당하게 되었습니다. 팀 이름은 기동 스타즈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갑자기 구단을 창설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KT, LG, SK 같은 많은 브랜드들이 자기네 브랜딩을 하기 위해 구단을 창단하곤 합니다. 저도 기동이라는 두 글자 제 이름을 널리 알리고 브랜딩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기동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니는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동 스타즈라는 저희 팀을 우승을 해서 모든 우승 상금을 기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컨텐츠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여자 팀인가요? 제가 남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자 여자 팀원들과 남성 혐오 많으니까요. 여자 팀원들과 함께 합숙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그런 운동인가요? 제 미래 목표는 떨어진 여성의 권위를 올려. 희연팀이 김희연이던데요. 네. 구단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구단 구성은 구단주로 저 권기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으로 저 권기동이 있고요. 구단의 사장으로 저 권기동이 있습니다. 세 개 다 아웃다스. 1인 구단. 원맨팀인가요? 그리고 코치는 실제 롤 전 프로게이머. 를 저희 팀의 코치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현재 섭외가 된 건가요? 예. 질문 있습니다. 예. 혹시 롤을 잘하시나요? 본인 티어가 어떻게 되길래 롤 팀을 님 팀이면? 저희 팀과 함께할 선수들의 구성은 아래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구하고 있고요. 선수의 필수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이어야 합니다. 유튜버, 스트리머, 일반인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인? 여자면 미성년자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티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롤에 대한 넘치는 열정과 저에 대한 구단주에 대한 존경심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구단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는 지금 회사가 적지 않아서 저희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고요. 스폰서를 찾고 있습니다. 스폰서는 어떤 브랜드를 찾고 계신가요? 보통 일반적인 구단들은 자기네 이미지를 위해서 까다롭게 스폰서를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동 스타즈는 브랜드 이미지와 관계없이 모든 브랜드가 열려 있습니다. 간장게장집, 성인용품집, 불법 토토. 다만 저희는 돈을 많이 주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자를 예정입니다.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구단에 들어가는 예산 브랜드를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들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연봉은 한 달에 5만 원씩, 1년 만근 시 후불로 60만 원 현금 지급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새 전인가요? 새 운가요? 새 전입니다. 제가 구단을 창단한다고 해서 평소에 공기동이라는 사람의 대입을 해서 장난스럽게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진지한 자세로 할 겁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저희도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기동 스타즈 창단을 발표하셨는데 네. 기동 스타즈의 올해 작은 목표가 하나 있다면 어떤 걸까요? 2022년 상반기 내 대회 출전 혹은 기동 스타즈의 직접 대회 개최를 목표로 첫 번째 우승을 거머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서 대회 되나요? 돈이 없는데요. 이것도 스폰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오 한마디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지한 자세로 진짜로 할 거고요. 구단주로서의 첫 번째 일정, 선수단 면접. 두 번째 일정, 선수단과 구단주와의 프로필 촬영.
세 번째 일정, 수영장 워크숍. 게임에서도 만잖아요. 다섯 번째 일정, 술 먹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 연습은 대회는 언제 우승하죠? 롤은 팀워크입니다. 합법적으로 여자와 합숙하기 위한 술 먹기 위한 명분 아닌가요? 단순히 여성이 좋기 때문에 한 거 아닌가요? 네, 여자 친구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아니 진짜야? 어색히 정중히 좀 한 번만 해주세요.